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국의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을 한번 판매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붕어빵을 먹어는 많이 봤지만 만들어 보는 것도 처음이라 약간 긴장이 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어머. 아니, 할 수 있겠어요? 저요? 어. 이건 좀 힘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밀어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저기 식당한테 주차장으로. 저기, 주차장. 네. 밀어, 밀어. 아, 앞으로 밀어봐. 밀어요? 어. 됐어. 이거 돌멩이 꽂아놔야 되나? 이렇게? 어, 돌멩이를 하나 받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나가? 앞치마랑 그 토시랑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일단 손난로 추실까봐. 별걸 다 갖고 왔네. 아우, 땡큐. 이거 가스 안 켰나 본데? 이 돌리면 돼요? 어. 된 거 같은데? 돌렸어, 이렇게 봐. 이걸 돌려야지. 아, 진짜. 이건 잠그는 거고, 봐봐. 저 이거 돌렸는데. 아니야, 그거만 지마. 이거는 안전핀이고. 어, 그럼 이거 다시, 이거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이거 열린 거야 이제? 어, 열린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되나요? 됐어. 오케이. 만약에 오늘 잘 되면은 전업 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근데 될 것 같다. 잘 되면요? 응. 어떻게 오늘 잘 되면은 같이. 싫어. 여기까지. 이게 추울 텐데 이거 총 이거를 입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 여기 안에 뜨뜻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추워서 이게 됐어. 통 먼저 여기다 놓고. 네. 불을 가열을 했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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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이제 화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두 번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이런 거는 바로 쓰레기통에다 넣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구워서. 아, 전 이게 따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뭐 언제 봤다고. 뭐 처음 해보는데 뭘 기분이 좋아. 아니 밀가루 이거는 저도 많이 봤죠. 해봤지? 아니요 아니요, 저 뭐 설날이나 이럴 때 딸잖아요 밀가루. 이런 식으로 또 날 감보면 안 돼. 아,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도 겨울이니까 슈퍼 딱딱해. 그러니까 이거를 몽글몽글하게 부드럽게.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잘 만져봐. 알았지? 어. 얘도 해주세요. 네. 얘도 포테를. 어, 사람이 이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저녁 때 돼서. 됐어. 이것도 하고 하라고? 네, 귀 시려우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하라고? 네. 이런 작은 요소들이 저의 영업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이네 또 기막이하고 또 장사해보기. 아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달궈지면 이렇게 일단은 이불을 까는 거야.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 그러니까 이게 손목 스냅이 줘야 돼. 이 비율 정도는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돼. 그냥 팥을 많이? 그렇지. 팥은 무조건 많이. 이렇게 엄청 많이 넣네. 이렇게 해서 여기 당구 칠 줄 알아? 당구 잘 쳐요. 그래, 손목에 스냅이 줘야 돼. 이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되죠, 도와. 이렇게 갖고 들어. 얘를 여기 담으면 안 돼, 녹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갖고 꾹 눌러서 이렇게. 지금 조금 들어갔지? 아, 이게 조금이에요? 어? 이게 조금 들어간 거지. 아,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어. 자,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불 이제 덮어주면 그렇지, 되죠? 이불을 덮어주는데 여기에서부터 꼬리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대신에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저쪽에 있는 게 다 타버릴 거니까. 아, 빨리빨리. 그렇지. 이렇게. 닫고. 뒤집고. 뒤집고. 당겨서. 당겨서. 열고. 아니, 아니. 스톱. 스톱. 얘를 뒤집어야지. 예. 아니야, 여기를 봐야지. 아. 그렇지.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얘를 열고. 아. 이게 규칙이 있구나.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열고. 와, 이거 색깔 제대로다. 어? 얘는 커플이에요? 아, 그렇게 됐네? 아, 이거 커플, 여기다 모셔놨다가 커플, 커플 오면 줘. 커플 드려야겠다. 그렇지. 오,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아이디어 좋죠. 우와, 굿이야. 그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리면 돼. 이게 시스템은 아는 거는 쉬운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이 중요하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뭐 추워서 못하고 뭐 팔 아파서 못하고. 어, 슈크림. 그렇지. 어우. 돈 내고 먹어. 맛있겠다. 돈 내고 먹어. 아니, 저희 가격은 안 정해요? 정해야지. 써왔어 가격?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 응. 슈시랑, 아, 슈랑 똑같아. 팥이랑 똑같이? 똑같아. 응. 팥. 슈붕 팥붕? 응. 이거 막 타서 불 나지 않겠죠? 안 나. 붕어빵 드세요. 두 개 천 원이요. 한 개 500원이요. 내 계산법 틀린 것 같네. 그렇게 말하니까 내 계산법이 틀린 것 같은데. 네 개 2천 원이에요. 어? 제주도 좋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을도 올라 탔디야. 오늘 우리 알바 얼굴도 잘생겼지. 글씨도 잘 쓰지. 붕어빵도 잘 굳지. 왜 이래? 네, 뭐 당첨됐어?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사진이요? 네. 그 사인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그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하나, 둘, 셋. 친구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네, 꼭 올게요. 많이 파세요. 네. 자, 새해 붕어빵 처음 먹고 부자 되고 대박나고 건강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친구들 데리고 올까요? 오겠지. 또 볼라고 올 거야. 이건 뭐 슈크림 팥. 팥 앤드 슈. 스스 슈크림 앤 팥. 또可以那就 차이니? 可以. 원. 원. 저스트 원. 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리헌 뼈랑. 아, 쉬쉬. 슈크림 2,000원 하고요. 응, 아, 여기다가. 팥. 1,000원. 1,000원. 슈크림 2,000원, 팥 1,000원. 아, 너무 귀여워.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9살. 붕어빵 좋아해요? 네. 겨울이면 붕어빵 많이 사먹어? 슈크림이 좋아요? 팥이 좋아요? 오! 슈크림이요. 슈크림. 맛있게 드세요. 엄마 갖다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금방 쓰네. 붕어빵 드세요. 이모, 이거 인스타 라이브라는 건데 지금 한 170명 정도, 180명 들어왔거든요. 진짜 우리 찍는 거? 네, 방금 켰는데. 수사 오빠 채널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크림 4개요. 네. 오늘은 제가 붕어빵을 판매하는 콘텐츠로 붕어빵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슈크림 4개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에 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붕어빵 헐 맛있습니다.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신 분은 와서 맛있는 붕어빵을 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붕어빵 드세요. 너 못 살아, 못 살아. 괜찮지 않아, 이 정도도? 이러면은 얘만큼 나와. 이게 그럼 놓고. 반대로 아까 반대로? 아니, 안 돼, 안 돼. 반대로? 아니, 그럼 빠져. 테이프 붙이고? 안 돼. 너무 많이 잘랐나? 너무 많이 잘랐어, 이만큼. 그리고 내가 이거 높은 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진짜 그러네. 다른 거 꺼내요. 그러나 쏴. 기발. 아우, 진짜 기절나.
내가 할게. 우리 물. 응? 이거 뭐야? 내 거 뭐야? 이모, 제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오, 방 멋있었어. 뜨거워, 거봐. 이쪽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뒤집었고. 어. 그리고 저거 뒤집고. 뒤집고. 너무 가늘게 짜지니까 양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봐봐. 어, 나 저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어, 이렇게 넣어야 돼. 헐, 내가 한 거 먹는 손님 어떡하지? 거봐.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쌈뻥. 아, 진짜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안 되네, 아직.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굿. 이 내가 봤을 때 이 짜는 걸 내가 못 해. 그 이게 문제야. 그래도 처음치면 잘하는 거야. 제가 붕어빵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붕어가 커플이 되거나 붕어 입이 없는 채로 나오거나. 오늘은 어떻게 배워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이렇게 상대하고 하면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좀 하지 않아요? 성격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응. 귀마개 안 불편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귀가 아파 죽겠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완전 잘 들리지 않아? 완전 맑음이야. 네, 빼세요 이제. 진짜? 네.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있다 와서 이거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저 하죠. 할 수 있겠어? 네, 진짜로. 재밌었구나. 아, 진짠데?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해요? 근데? 굳이 손님한테 팔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는 그냥 이렇게 해. 뻥. 난 진짜. 어, 진짜로? 어, 나는 그래. 우리도 하나씩 먹을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우리도 하나씩. 자, 2020년. 그대의 성공을 위해서. 그대의 청춘을 위해서. 내가? 아, 이거 불 끄니까 춥다. 그래. 춥다니까 이게? 불 다 켤까? 아니요, 여기 뜨뜻한데. 아직.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근데 좀 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뭐가 상했어요? 장난이에요. 팥. 안 드세요? 네, 배불러서. 붕어 알러지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런 아, 진짜 한 개 남았는데. 오. 그러면 붕어빵으로 삼행시. 죄송해요. 아. 그럼 흑기사 찬스. 뭐를? 하나, 둘, 셋. 붕. 붕붕. 어찌하오리까 이게. 아이고 참말이지. 어떡하지? 빵. 빵. 아니 질문을 던져놓고 왜 자기가 해? 아니 왜냐면 안 가져가려고 하니 그 못하니까 어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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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끄니까 춥네. 그러니까 춥다니까. 이제 추위하고 이제 싸우는 시간이야. 정리할 동안. 맞나요? 어? 맞나요? 접어야지. 접어야지. 이렇게. 아유, 이모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근데 이모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나도 오늘 덕분에 이거 또 하루 재밌게 장사했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응. 잠시만 여기. 딱 펴서 이걸로.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500원 내셔야 돼요. 계좌이체 되거든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붕어빵 훔치는 거 아니지.